이 영상은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명은 실제와는 무관한 허구임을 밝힙니다. 사악한 존재들을 물리치며 사람들을 지키는 분홍 마스크. 그녀에게도 평범한 인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홍 마스크가 마스크 몬스터가 되기 전, 그녀에게는 소연이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는데, 두 자매는 항상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분홍 마스크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소연은 늘 언니를 그리워하며 슬퍼했습니다. 소정 언니, 보고 싶어. 시간이 지날수록 분홍 마스크의 동생이라 잠자리를 여주만 하는데 말이야. 두고 보자, 분홍 마스크. 내 반드시 강력한 속주를 넣어다. 이 구륵을 갖고 말해주겠다. 소연아, 복수는 복수로 남는 법이야. 그러지 마. 그리고 미안해. 진작 찾아오지 못해서. 언니, 언니, 보고 싶었어. 소연아, 이제 나는 가봐야 해. 비록 나는 마스크 몬스터가 되었지만, 넌 너의 소중한 삶을 살도록 해. 싫어. 가지마. 언니, 나랑 있으면 안 돼? 미안해. 하지만 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너와 함께 할 순 없어.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장면이군. 언니, 그럼 나도 마스크 몬스터가 될래. 어떻게 하면 돼? 뭐? 마스크 몬스터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두 자매의 눈물겨운 재회가 끝나기도 전, 갑자기 소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연아, 정신 차려봐. 소연아, 정신 차려봐. 이건 검은 마귀의 표시. 검은 마스크, 이 사악한 것. 어쩌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놓쳐서 아쉽다. 내가 가질 수 없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어. 검은 마스크는 소연의 몸에 검은 마귀의 표식을 몰래 심어놓는 주스를 걸어놓았는데, 이 표식이 새겨진 자는 어둠의 기운에 침식되어 술자가 주스를 풀지 않는 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주술이었습니다. 분홍 마스크님, 영혼 종화의 힘을 쓰십시오. 안돼, 이건 영혼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술에 걸린 것이라 그 힘은 통하지가 않아. 이런 것이었나? 가디언 마스크님께서 말한 사람이 내 동생이었다니.
가디언 마스크님이라면 분홍 마스크님에게 힘을 준 천상의 사자 중 한 분? 그래 맞아. 얼마 전 거머님의 침식당한 자를 구할 수 있는 연분홍 마스크를 주고 가셨어. 분홍 마스크여, 얼마 뒤 거머님의 침식당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때 이 마스크의 힘으로 그 사람을 구하고 새로운 동료로 받아들이고. 그럼 어서 빨리 그 마스크의 힘을 동생분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너도 알잖아. 마스크 몬스터가 되면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살 수 없어. 이 아이만큼은 행복한 인간의 삶을 살길 바랬는데. 분홍 마스크님은 몬스터가 아닙니다. 마스크 히어로입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 지체하면 동생분께서 영원히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서두르십시오. 한편 검은 마스크는 하얀 마스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봐 하얀 마스크, 내가 쓸 수 있는 강력한 육체를 구해줄 수 있겠나? 내가 마귀의 힘만 각성하면 빨간 마스크를 비롯한 모든 마스크 괴물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숙주가 될 육체를 찾는 건가? 그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그 검은 마스크의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내 힘을 각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귀찮은 금지가 있긴 하지만 조만간 그 지약을 없애버릴 방법을 찾을 거야. 넌 강력한 숙주가 될 인간을 찾아주기만 하면 돼. 그리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거야. 그럼 네가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건가? 뭐? 이 위대한 검은 마스크님 보고 네 부활을 하라는 거냐? 그럼 협상 결렬이다. 난 2인자 따윈 되고 싶지 않거든. 이런 아둔한 것, 내 실력으로는 평생 빨간 마스크에게 이길 수 없어. 너 역시 매일 분홍 마스크에게 당하면서 잘난 척하지 마라. 치!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매닝 마스크 녀석들 중에서 숙주가 될 만한 인간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이곳은 매닝 마스크의 스페이스 캐리어 쿠리파파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한 MIM 요원들만 승선이 허락된 공중 비밀기지입니다. 아 요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음료수 사올까요? 많이 힘드시죠? 어? 요원님 무슨 일이시죠? 네? 검은 마스크가 우리 우주선을 훔치려고 한다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검은 마스크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데 벌써 우주선 안으로 들어간 건가? 일단 내려가서 무기를 챙겨야겠습니다. 먼저 무지개 검하고 이번에 새롭게 얻은 헥스 스피더란 무기도 챙기고 그리고 몬스터를 차원 이동시키는 레이저 총도 챙겨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무기는 든든하게 챙기고 도어를 해제하겠습니다. 역시나 검은 마스크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조사해보겠습니다. 으쌰! 역도 없고
일단 무지개검을 들고 찾아봐야겠습니다. 어? 저기 발이 보이네요. 저기 있었군요. 검은 마스크! 잘 만났다. 감히 우리 우주선 훔치려고 하다니. 어? 근데 왜 나 도망가지? 하하, 무지개검의 위력이 어떠냐? 아, 뭐야? 아, 내가 당하다니. 아, 분홍 마스크님에게 검술을 좀 배워야겠네요.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검은 마스크, 다시 한번 대결하자.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군요. 이번엔 이길 수 있겠죠? 야야, 덤벼. 아, 이런 치사하게 아래서 공격을 하더니. 오, 이겼어, 이겼어. 요원님들, 제가 검은 마스크를 무지개검으로 처치했습니다. 어, 뭐지? 검은 마스크가 또 있는데? 부활한 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어, 뭐야, 이 무지개검 짝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새롭게 얻은 무기로 상대해줘. 오, 체력 게이지가 상당히 높은데요? 한 방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 드디어 처치했습니다. 역시 새롭게 얻은 무기의 성능이 상당한데요? 또 부활하진 않겠죠? 그럼 우주선이 무사한지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또 부활했어? 아니, 검은 마스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우리 메인 마스크 무기로는 상대할 수 없는 건가? 아, 겨우 처치했네. 뭐야? 또 나타났어? 요원님들, 검은 마스크가 문워크로 다가오고 있어요. 마이클 잭슨 좋아하나? 아, 어떡하지? 역시 그렇다면 몬스터 차원이동권을 써야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통해야 될 텐데. 이 사라져라! 차원이동은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스폰 포인트인 것 같은데 다시 나타나진 않네요. 요리조리 살펴봐도 검은 마스크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요원님들, 그럼 저는 연분홍 마스크님의 수련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로블록스에서 채팅을 하면 키보드가 에러가 나서요. 잠시 채팅 기능을 쓰지 않고 있으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거셔도 대답을 못하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주선을 타고 연분홍 마스크님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주선 출발합니다. 검은 마스크가 다시 오지는 않겠죠? 아, 뭐 기지에 우리 요원님들이 많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요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